예. 아, 푹 잤네. 푹 잤니? 예. 형 뭐 주무셨어요, 잘? 나도 뭐 좀 뒤척이긴 했는데. 네, 너무 괜찮으세요, 형. 형이 어떻게든지 안에 들어가서 재워야지. 아니, 상일 잘 자든만 뭘, 저기서도. 상일 형 여기서 한 2시간 넘게 잤다니까. 야, 대박이다. 여기서 어떻게 2시간을 자냐. 반지가 좀 딱 쏟았어. 얼마나 우리가 불편했으면요. 아니야, 상윤이도 누구랑 같이 자는 걸 불편하는 거 아니야? 한 시간을 그렇게 어떻게 자냐. 내가 보기엔 상윤이가 어떤 까칠하거나 어떤 젠틀한 느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여기서 수더분하다로 바꾸려고 작정하고 온 거 아닐까? 상윤이가 너냐? 어, 딱 붙어있다 이거. 아이고, 아니 여기 딱, 아니 야, 그, 인마, 아, 형 이거 이게 봐봐라. 연문 못 봤니? 아니 이걸 딱 싸대기 때려다 그런데 팔이 여기가 딱 붙어있다. 너도 라면 먹었니, 유필아? 아니요. 우리 컵라면? 컵라면 가실래요? 애들 먹었대, 아침에. 여기서. 아유, 어떡해. 아, 진짜. 오빠는 어떤 라면 하세요? 난 아침에 무조건 튀김 우동. 아침에 튀김 우동. 안녕히 주무셨어요. 형, 컵라면 하실래요? 응? 지금 끓이고 있는데. 끓이고 있는데. 뭘? 컵라면. 조금만 있다가. 조금만 있다. 선배님, 방에 가서 주무세요. 지금 다 나와 그래, 계십니까? 잠깐만 침대 잠깐 누워. 그냥 지금 여기 너무 편하다고요? 너무 푹 자고 있어서. 왜냐면 형이 환경적으로 좋을 거야. 여기서 잤다가. 여기서 잤다가. 여기 왔으니까. 형, 저희가 더 편한 걸 형 모르실 거예요.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침대 누워보세요. 내려오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. 나 어제 근데 밤에 잠깐 들어갔을 때 잘 모르겠던데. 좋아요, 형.